2008년 시즌 성적 14승 4패였습니다. 네. 하지만 0809 시즌 들어서 성적이 그에 정말 아마 정말 경계했어. 그렇죠. 네. 미치지 못한 바닥이야 바닥. 네, 2승 7패입니다. 2승 7패.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성적만 극복한다면은 박세정 선수 위메이드 폭스에 더 높은 곳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박세정이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박성균, 이윤열, 조원식, 조원식이 살아나고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승리가 얻을 수 있을지. 박상우 선수 누가 뭐라도 이스트의 최고의 카드예요. 최고의 카드라면 1세트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해야죠. 네, 1세트 경기 데스티네이션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5시 빨간색의 박세정 선수가 보이고 있죠. 5시에 박세정 선수, 위메드 폭스, 그리고 11시에 이스툴의 박상우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라색이에요. 박상우 선수 이번 시즌 86패인데 토스전 성적이 좋지 못하죠. 네. 데스티네이션은 14-10으로 프로토스가 앞서가는 전장입니다. 아직까지는 0809 시즌에서 한 번도 프로토스전이 없었다는 거, 네. 오늘 첫 경기라는 거, 여태까지는 안 좋을 수 있었지만 오늘 그렇죠. 경기 끌어주면서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예. 네. 박세정 선수도 이제는 뭐 7연패쯤 했으니까 1승을 기록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확실히 이 선수가 보여주는 평균 승률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박세정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워낙 지금 부진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그 이기는 날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최근에 데스티네이션에서는 프로토스가 3연승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달라요. 지난 시즌은 14승 4패로 무려 승률이 80% 가까운 걸 예. 보여줬다가 지금은 2승 10패. 정말 너무 다르죠? 너무 떨어졌죠? 네, 이런 것들을 빨리 박세정 선수가 네.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능력 있는 선수입니다. 예, 갑자기 뭐 기온이 뚝 떨어지듯이. 예. 예, 엊그제부터 이제 계속 춥기 시작을 했죠. 예, 그렇게 이제 박세정 선수의 어떤 그, 기운도 지금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뭔가 계기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 좋겠습니다. 네, 봄, 여름 때는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네. 날씨를 좀 탄 건지 예.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은 그렇죠. 박세정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위메이드 폭스가 살아요. 네. 네, 지금 박성균 선수와 신동현 선수가 지금 5할 이상의 승률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지금 받쳐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박세정, 한동훈 선수까지만 살면은 세종적 밸런스가 정말 균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프로토스가 못하면 다른 프로토스가 좀 받쳐주고 이런 네.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명 다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SK텔레콤 T1의 저그 선수들처럼 위메이드 폭스의 프로토스 라인이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네. 이스트론 최근에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 CJ, MBC 게이밍으로 그리고 KT분 매직에스를 꺾었죠. 네. 뭐 저그 라인이 3승 11패로 위메이드 폭스의 프로토스 라인 성적만큼이나 안 좋기는 해도 네. 최근에 분위기를 아주 그 잘 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족들 그러니까 테란과 프로토스가 워낙 선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트로 팀이 뭐 연승도 이제 시즌 말미에 1라운드 말미에는 연승도 달린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위메드 폭스와 히스토리의 대결 지금 현재 12와 11의 랭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또 뒤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경기가 지게 되면은 지금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한 양팀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어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박상우 선수가 SCB도 앞마당으로 나가보는 보여주면서 중요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코어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자, 지금 보이는 진영이 박상우 선수예요. 예. 팩토리, 게스트 차면서 팩토리. 계속 하고 있죠? 게스트 네. 게스트 조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여기서 프로토스가 트리플을 먹고 상대방이 센터 쪽으로 6팩 정도로 치고 나올 때, 예, 크게 옆으로 회전을 해서 상대방이 앞마당 쪽을 노리는 이런 그, 전술적인 운영들이, 예, 왕왕 사용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 예. 베스시그 움직임 상당히 좋았습니다. 드라곤이 네. 후에 발이 걸리게끔 이렇게 유도하면서 네. 최대한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멀티네요. 예, 네, 그냥. 확정 시도합니다. 프로브가 보진 못했습니다. 쭉쭉하고 네. 있죠. 네, 뭐 투팩을 할지 원팩 원팩 그 멀티를 할지에 대한 그 확실한 예측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둔가네요. 박세정 선수. 예. 원게이트 4 그 이후에 이제 로보틱스를 닥 드랍이네요. 네. 예.
원게이트 로보틱스를 올리고 원게이트 코어 사업 돌리고 로보틱스 올린 이후에 이제 상대방의 상황 보고 앞마당 먹고 뭐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아니라 혹은 로보틱스가 없이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트리플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수를 지금 준비를 해갖고 왔네요. 그렇죠. 네. 경기가 안 풀린다면 이런 확실한 수로 상대방의 길을 꺾을 수 있다. 라는 선택은 상당히 좋거든요. 수비 공격까지 들어가고 있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네. 탱크 한 개가 나왔어요. 예, 머리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위쪽에서 때렸는데 지금 어쨌든 다크 드랍을 하기 위해서는 드라곤 숫자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자크 템플러 준비하고 있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예, 시도가 나쁘지 않은데요, 박세정 선수의 시도가. 분명히 지금, 예, 공중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크 드랍으로 올 거라는 예측은 박상호 선수가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예, 그게 허를 찌를 수 있는 거죠. 네. 박상호 선수 지금 확장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예, 최근에 이제 프로토스가 3연승을 거두면서 비교적 확장 위주의 플레이, 네, 이런 것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지상 물량의 대회전, 뭐 이런 식의, 대규모의 물량이 확보가 됐을 때의 전술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둔 거지. 예, 뭐 확실히 이런 식의 드랍이란 가서 봅니다. 이것까지 확인하면은 좋은데요. 좋겠는데요. 예. 그리고 박상호 선수도 한번 SCV가 나가 봐서 박상호 선수의 안마당 멀티가 없다라는 걸 파악했을 때는 뭔가 이상한 삑새를 쳤을 텐데 지금 그런 과정도 없었고. 네. 엔지니어링 배가 건설되긴 하지만 터렛이 제위치에 건설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괴롭힘을 당하겠습니다. 예. 네, 박세정 선수 전략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크 드랍 준비하고 있어요. 게다가 머리 숫자를 좀 줄여버렸기 때문에 셔틀이 터렛이 아주 안정적으로 건설이 되어 있지 않다면 셔틀이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이제 아케이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태웠다 내렸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독에 태웁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올라가고 있는 박세정 선수. 야, 이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계속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SCV가 한 번쯤은 나와서 상대방의 앞마당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네. 아래쪽 내려가고 있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박세정 선수 드래곤 있어요. 초반 드래곤 두 개의 압박이 그런 플레이를 못하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셔틀 뭡니까? 셔틀은 봤죠. 예. 네. 이게 근데 리번지 다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 내리면 여기 내리면은 저 탱크 썰리고 이럴 수 있죠. 네, 터렛 한 기가 지금 건설되어 있고요. 예. 아, 근데 탱크가 또 바로 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리버 대비용 사실 터렛 위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팩토리까지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뒤쪽으로 지금 물러서 서고 있죠. 머리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아케이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케이드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까지만 만들어 놔도 앞마당 먹은 이후에 트리플을 바로 갈 수가 있죠. 터렛이 완성되지가 못했어요. 그 다크 두 기가 더 많이 오게 되면 터렛 터무니는 그냥 우습게 썰거든요. 네, 우승해서 썰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렇죠. 예, 완전히 바로 초타화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 외곽 지역적으로 빠져가지고 데미지 주고 있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예, 표정은 안 보입니다만은 분명히 마스크에 가려서 표정은 안 보입니다만은 입은 씨 그렇죠. 웃고 있을 거예요. 네. 예, 네, 지금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고요. 예. 플래시 데미지로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예. 서플 깨지고 패트리 늘어난 타이밍 늦춰지고 SCV 잡히고 지금 피가 큰데요. 그렇죠. 예. 체력 없는 다크 템플러는 리파이너리 썰고 체력 있는 거는 SCV 사이에서 썰고 빠지고. 네. 예. 오, 여기까지 들어와서 좋은 자리 명당 잡았죠. 예. 야, 딱 한 번 이게 들어와서 SCV 계속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이 그렇죠. 다크 드랍이 최근에는 프로토스가 승기를 잡던 그런 어떤 경기 운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딱 배제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박세정 선수는 앞마당 잘 돌리고 있어요. 네. 저거 나오고 이쪽에 두 번째 멀티까지 준비하고요. 박상호 선수도 SCV 강제 선택하면서 최대한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피해가 지금 심각해요. 예. 엘콘도 많이 잡혔고요. 네. 이제 스캔 달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 뭔가 이제 다시, 본진을 재정비를 한 이후에 여지껏 어쨌든 탱크는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한타를 지금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박상호 선수는요. 게이트 3개. 부지런히 지금은 지금 게이트웨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멀티하고 게이트웨이 확보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렇죠. 네. 박세정 선수의 두 번째 멀티가 완성될 쯤에서 이런 거 정말 좋아요. 좋았고요. 예, 네.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 타이밍에 한번 박상호 선수가 치고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투수캠 있고요. 네. 그때는 한번 박상호 선수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박세정 선수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박세정 선수가 아직까지 물량이 많이 없거든요. 예, 이런 아케이드 하면서 만약에 이제 벌처럼 계속 두 번째 확장 기지 계속 늦춰놓고 그 다음에 본진 쪽 빨리 안정화시키면서 팩토리 4개까지 완성되면은 그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탱크가 안 죽었기 때문에 한 8탱크 정도 탱크 한 부대 정도 만들었을 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벌처가 내려갔는데요. 그 길목을 박세정 선수가 먼저 차단하고 있고요. 그렇죠. 미리 눈치를 채고 있고 만약에 이 벌처로 흔들리게 되면은 박상호 선수의 진출 타이밍이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아, 막혔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박상호 선수. 잘 막았고 오른쪽 멀티 지금 박세정이 오른쪽에 멀티하고 있는 이
지역에 견제당해서는 안 되고, 물론 이 안마나 쪽엔 더더욱 안 되고요. 네. 자, 돌아서 가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좋은 시도입니다. 예, 시도는 좋아요. 지금 도기가 들어왔는데요. 예, 마인 매설하고 뭐 마인이 없나요? 네. 예, 바로 달려온 걸로 저는 봤는데 있군요. 아, 예, 아직 없네요. 마인 개발 끝나지 예. 않았습니다. 네, 마인 개발이 안 됐네요. 야, 좋은데요. 박상우 선수의 시도가 참 좋아요. 네. 마인 개발이 안 됐어요. 타클까지 하고 잡혔습니다. 네. 어떻게든 박상우 선수는 다크 피아 피해를 지금 오른쪽, 입은 만큼 갚아줘야 되거든요. 오른쪽 멀티도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 예. 마인 심고 하나가 예. 자 털에 뒷목 마인까지 지금 매설이 네. 됐기 때문에 이게 벌처가 아주 넓은 범위를 장악하게 되면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탱크 계속 꾸준하게 모으고 있고요. 견제를 받았습니다만 탱크는 네.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팩토리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박상우 선수. 예. 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아래쪽에 또 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유. 예, 박상우 선수요. 하여튼 팩토리 숫자가 예. 두 개는 좀 그렇고 더 이상 확보가 안 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예, 최소 4개, 5개 정도는 돼야 뭔가 이제 전술적으로 강력한 압박도 가능한 그런 그 시기가 되는 거죠. 팩토리 볼까요? 예, 예 네. 4개 아래쪽으로 짓고 있죠. 총 4개가 건설되고 있고요. 네. 탱크를 뭐 한꺼번에 아주 시원하게 잃는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진출력은 있어요. 네. 예, 단, 야, 이제 그 프로토스가 유닛 조합이 아주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까지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프로토스가 지금 게이트웨이가 많이 확보가 됐고 네. 질러 발업까지도 완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풀어줘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세계로 계속해서 일꾼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다크핸드는 것보다 벌처로 흔들어주는 게 좀 적거든요. 예. 피해가 더 흔들어줘야 됩니다. 박상우 네. 선수. 그렇죠. 자, 게이트 다수 확보하고 있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예, 7게이트까지 확보를 했으니 완전히 지상 물량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지상 물량에서는 뭐 박세정 선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앞설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박상우 선수가 기댈 수 있는 거는 벌처로 흔들고 그다음에 마인 밟게끔 유도하면서 탱크 숫자가 줄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6팩을 예. 보유하고 있는 박상우 선수입니다. 네. 야, 한 번 더 셔틀이 가나요? 네. 벌처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빈틈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박상우 선수. 예. 시간을 더 벌어줄 수가 있습니다. 박상우 예. 선수. 자, 마인 폭상 이건. 이거는 진원 앞에 매설할 게 아니라 미네랄 이 사이에다가 매설. 그렇죠. 자, 조심하세요. 진로 시간이 큰일 날 뻔했어요. 와, 진로 시간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초반부터 마인 매설을 이 사이에다가 두 개 딱 해봤으면은 진로시 하나는 깨고 하나는 그냥 몸에 맞고 프로브와 함께 그냥 살아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은 운이 안 좋았네요. 박상우 선수가. 네. 계속해서 병력 추가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박상우 선수. 네. 질러 발업도 됐고 박세정 선수 병력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트리플이 어쨌든 돌아갔거든요. 네, 테라는 앞마당이고 이제 6팩 돌아간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렇죠. 네. 지금 세 번째 확장 기지까지 지금 잘 돌리고 있고요. 물량 계속 쏟아지죠. 네. 들어오는데 갇혔어요. 네, 넘어갔네요 파일럿으로. 예. 지목 차단합니다. 셔틀 내렸고요. 예. 질럿들 계속 이제 데미지를 주려고 노력했는데 일단은 뭐 벌처만 지금 잃었고요. 네. 저 트리플의 그 입구 쪽에 타일런이 한 3개 정도밖에는 없을 때 그때 이제 벌처가 그 근처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트리플이 최소한 늦게 돌아가게끔만 만들어줬어도 네. 조금 더 이득 보는 상황이 됐을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고 그렇죠. 예, 일단은 여지껏 탱크를 모았다라는 예, 힘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박세정 선수도 더 이상의 견제는 이제 안 당하고요. 예. 그렇죠. 병력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야, 벌처가 앞마당. 아, 내려오는데요. 예. 여기 사이에다가 마인 매설. 마인 폭사 유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자네쇼가, 마인에 지금 다 썼어요. 네. 견제 계속해주고 있는 박세정 선수. 견제를 통해가지고 자꾸 박세정 선수의 타이밍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움직임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조금 더 피해를 줄 수 있으면 박세정 선수가 상황이 되게 좋은 거겠죠. 그렇죠. 예. 지금은 아주 큰 피해는 아닌 상태에서 박세정 선수의 또 세 번째 멀티가 올라가고 있고요. 예. 네. 계속 버텨내면서 결국 이제 박세정 선수도 게이트웨이 많이 확보를 했고 게다가 예, 지상 물량 꾸준하게 잃지 않고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 마인 매설 여기 안 돼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만약에 옵적으로 보고 질러부터 달리기 시작하면 여긴 다 뚫립니다. 네. 네. 바깥쪽으로 있어요, 게다가. 예, 바깥쪽으로 벌처가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마인이 없어요, 마인이. 네, 저로 파고드는데요. 들어갑니다. 발견하고 있죠. 그럼 박세정이 이기죠. 이렇게 붙으면은 질러 딱 셔틀도 있어요. 셔틀도. 자, 밀렸어요. 마인이 없었습니다. 네. 깔끔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네.
자, 박세정 선수 몰아칩니다. 아, 그동안 모았던 탱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예, 네. 완전히 보쌈 형태로 병력이 잡아먹히면서 박상우 선수가 여지껏 병력을 모았었던 것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네, 네. 네. 이쪽까지 밀어붙이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박세정 선수 박세정 선수 이번 시즌 역전 계속 가정이 드디어 1승을 차지했나요? 야, 7연패를 하고 나서 박상우 선수를 맞상대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감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박세정 선수가 데스티네이션에서 다크드랍이라는 카드를 잘 꺼내므로써 박상우 선수의 시간을 많이 뺏었고 그러면서 결국 트리플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물량으로 압도하면서 승리를 거두